자, 12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소액 생계비 대출 기사를 보며 느낀 점, 전재산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나,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액 생계비 대출 모르신 분 있습니까? 이거 처음 봤다. 저 몰라요. 하신 분 있습니까? 근데 몰라야 정상입니다. 모르는 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모른다는 건난 이거 대출 상품을 안 했다는 거잖아. 맞죠? 모르는 거 정상 맞습니다. 왜냐? 일반 사람도 열심히 살아서 몰라야 돼. 몰라야 됩니다. 저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신용조가 안 좋아서 더 이상 돈 나올 게 없는 사람들, 정말 핀치에 몰린 사람들에 한해서 금융기관에서 당이 즉시 100만 원을 즉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걸 소액 생계비 대출을 합니다. 말고 생계비. 자, 생계가 힘든 분들,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서 도저히 돈 나올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소액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소액이니까 100만 원을 그 즉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는 사람들 정상이겠어요? 비정상이겠어요? 비정상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이란 대법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고님이 불가피한 분들한테 재기 위한 발판이 되어줄 상품으로 서민금융지원에서 판매하는 서민 상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대법조차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금기관에서 이미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용도가 안 좋다거나 이미 금융기관 돈을 빌려서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적당히 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어떡하다 이 지경까지 갔을까?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이런 거 알아볼 생각은 안할 거잖아, 맞죠? 근데 얼마나 정상적으로 안 살았으면. 자, 그래서 그 소액생계비 대출은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참 웃깁니다. 보통 원래 대출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긴 한데, 자, 신용평점 하위 20%야. 그러니까 바닥이에요, 바닥. 몇 프로 이상이 아니라 20% 이하.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은 사람 못 받아요, 이게. 은행에 돈이 있다거나 등급이 높은 사람 못 받아요. 하위 20%, 20% 이하. 거의 바닥. 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학교에 종교수에 100명 있어요. 100명 있는데 80등 밑으로. 80등 밑으로 뭐예요? 80등에 100등까지. 그 있는 사람들 중에 연소득이 3,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3,500만 원 위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거의 바닥 수준인데 벌이도 안 좋은 사람들, 그 가운데 대출이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원래 일반적인 대출은 신용도가 좋아야 되잖아요, 맞죠? 신용등급이 좋아야 되고 직장 벌이가 좋아야 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반대예요. 네, 그 반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신용 대출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가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끄러운 인생을 산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만큼 내가 바닥인 거야. 은행에서도 정말 바닥인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고 정말 상황이 안 좋은 사람한테 주는. 근데 내가 이 대출승인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정말 좀 객관적으로, 정말 좀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상인의 의미가 몰라야 돼, 정상인이. 맞잖아요. 정상인이 이거 받을 수가 없지. 맞잖아요. 일반 사람이면 그 신용도가 하위 20% 이하까지 가겠냐고요. 바닥까지 가겠냐고. 안갈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이면 이미 1근융권, 2근융권에 이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더 이상 대출받을 게 없다, 그런 상태까지 가겠냐고요. 안갈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이 금리가 세요. 아니, 당장 100만 원 대출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금리가 셉니다. 이게 최고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아마 정상에 놀랄 겁니다. 최고 금리가 15.9%입니다. 연 15.9%. 굉장히 높습니다. 시중은행 중이 정도 금리 높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1년 안에 이 100만 원못 바꾸면 이자가 15만 9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죠, 여러분? 소액이지만. 그럼 1억이면 얼마예요? 1억이면 1,590만 원이에요. 약한 거예요, 센 거예요? 센 거죠, 여러분. 신용카드보다 좀 덜한 거. 물론 조기에 갚으면 금리가 좀 떨어지긴 해요. 조기에 갚으면.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이제 완납하면, 성실하게 완납하면 금리가 인하가 돼요. 9.9%. 근데 9.9도 높잖아요. 9.9도. 근데 참 이게 아니라는 게 뭐냐 하면, 한창 이제 소액생기비 대출 나왔을 때 여러분, 이게 마감이 됐어요. 조기 마감이. 아십니까? 시중은행에서 이 소액생기비 대출 상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개장을 했는데, 개장 즉시 몇 시간 안에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엄청 뜨거웠어요, 이게. 아니,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거 받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 근데 이걸 받겠다고 줄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기사 같은 거 알아봐. 이게 지금은 없겠지만, 이게 연말에 있었나? 소액생기비 대출. 기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이거 그날 즉시 없었습니다, 그날. 조기 마감됐습니다. 연장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게 선착순이었거든. 그러니까 은행에서 놀란 거야. 이 정도로 지원자가 많을 줄 몰랐던 거야, 이게. 진짜로. 이만큼 어떻게 보면 냉장이 많으면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많을 거 예상 못한 거예요. 이거 받겠다고, 이 100만 원 받겠다고. 100 맞는 게 아니죠. 대출 받겠다고. 빌리겠다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이게 신용도 바닥이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 이 정도로 많을 줄이야. 웃기게 뭐냐 하면, 그 100만 원 대출 받으러 BMW 몰고 온 사람도 있고, 여자분이 이제 그 샤넬백 있죠. 샤넬백 메고 100만 원 대출 받으러 왔대요. 은행 직원이 가면 뭐라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은행 직원이 딱 상담하고 나서, 아, 본인 신용도가 바닥이시네요. 본인 상황이 진짜 안 좋으시네요. 네, 소액생기비 대출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네, 100만 원 바로, 네, 고객통장 들어갔으니까, 네, 1년에 갚으세요 하고 했을 때, 과연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거 받는 거 자체가 좋은 게 아니잖아. 맞잖아요. 안 받아야 좋은 거잖아. 안 받으면 내가 그래도, 신용도가, 와, 은행 직원들 과연 뭐라 생각했을까요? 맞잖아요. 난그 생각이 들어. 은행 직원이 창구에서 앉아가지고 그 사람도 봤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고객님, 신용도가 바닥이시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소액생기비 대출 바로 가능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100만 원 고객 계좌로 넣어드릴 테니까, 예. 올해 안에 갚으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을 때 속마음 뭐라 그랬을까? 와, 진짜 어떻게 살아야 진짜. 근데 은행 직원도 정말 그 생각 했을 것 같아. 솔직히 맞잖아. 그 보면서 창구에 앉으면서 여러 사람들 봤을 거 아니야. 와, 진짜 어떻게 살아야 진짜 이 정도까지 가지?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액 급전 빌릴 입장이면 신용은 제로입니다.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대출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한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니까요. 즉, 대출 연체율, 회수율 파악해 보시면 15%가 오히려 낮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저기 돈을 빌린 사람들 중에 아, 애초에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은행도 내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지는 없을까? 왜냐하면 본인들 알 거예요. 서류 같은 거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하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취심을 해도 뭐 얼마 안 되잖아 이게. 웃기게 뭐냐 하면 그런 사람도 많았대요. 이 공짜 돈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았대요. 하도 우리 처지가 안 좋으니까 나라에 도와주나 보다. 이거 아니 대출이야 대출. 앞에 뭐라 붙었어요? 소액 생계비 대출. 대출이잖아. 지원이 아니죠. 지원은 나라에 그 돈을 주는 거고. 우리가 보면 왜 긴급재난 지원이라고 하죠. 그 대출 아니죠. 지원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쓰면 되는 거고. 대출은 뭐예요? 받았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도와주겠냐. 이거는 도와주는 거다. 우리 처지가 불쌍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대요. 이게. 받는 사람들 중에. 그럼 갚겠냐고요. 반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만큼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정도로 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받았다는 것도 부끄러운데 받고 나서 안 갚는 건 더 부끄러운 거 맞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재방송에는 없는 것 같네요. 재방송 시청자 중에서는. 난 그래도 다행입니다.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려했던 거 뭐냐? 저 그거 받았는데요? 받고 지금 안 갚고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뺏지시던가. 이런 거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네요. 만약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붕어형 저 소액생계비 다친 거 소액생계비 대출 받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작년 연말에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안 갖고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저 돈 나올 데 없는데 아시잖아요. 소액생계비 받는 사람도 어떤 입장인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 추심해봐야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어쩌라고요 뭐.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추심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런 얘기 안 나와 정말 다행이다. 와 진짜. 그리고 그 소액생계비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 돈을 갚겠어요? 안 갚습니다. 그냥 꽁돈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 쓸걸? 뭐 쇼핑한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걸 토토한다거나 뭐 현질 같은 거 하겠지. 그 돈을 뭐 올바른 데 쓰겠냐고요. 안 쓸 겁니다 이게. 애초에 올바른 마음 가졌으면 거기 안 왔겠지. 안 하겠죠. 아무튼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이렇게 소액생계비 대출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